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7 컨텐츠 조사 수집, 컨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에 컨텐츠 원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 계획을 세우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자체 플랫폼의 추가 부분을 적절히 적용합니다.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고요. 범용적인 어떤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 포털이든 대형 플랫폼이든 사전 조사 수집을 하면서 그 콘텐츠 분류에 어떤 원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